영감, 요것 좀 보시오. 당신 생전에 쓰던 지갑을 여태 놔뒀어. 사고 없이 다니라고 부적을 줬더니 그저 여가 달아잡고 있네요. 여. 시상아, 그저 있네요. 부적이. 무사고로 평생 살라고 여겼는데. 그랬는데 느닷없이 그런 교통사고를 당할지 누가 알았겠어. 참말로 한치 앞을 모르는 거이 세상 사립디다. 신호 받고 출발한 뒤 옆에서 와서 그 사람이 세게 와갖고 때려버렸어요. 그렇게 차가 넘어졌어요. 사진 찍고 얼마 안 되어서 돌아가셨죠. 몇 개월 안 되어서 그 충격으로 가셨어. 뭔 얘기고. 내가 혼자 어디 간다고 하면 그러고 못 믿어와 하더니 당신은 얼마나 먼 뒤를 갔길래 소식이 없어. 여기서 한 번만이야 만나봤으면 썼는데 만날란 거 모르고 조제. 저 세상에 가면 꼭 한 번만,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 만나봤으면 좋겠어. 관산 양반, 나 혼자 애달프게 그리워해봤자 다시는 안 올 양반. 밉다 밉다 해봐도 어째 보고자 한 마음은 그대로께라. 당신 떠나본께 세상이 텅 빈 것 같더니 세월이 약이라 또 사라집디다. 근데 20년이 넘게 흘렀어도 혼자 먹는 밥은 뻑뻑해라옹. 영감 지겠을 때 안 갖고 반찬도 거시거지라잉. 그렇게 옆에 사람 위에서 사는 것 같더라고요. 먹은 것이고 사는 것이고. 내가 먹기에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옆에 사람 더불어 살았구나. 그 생각이 들대요. 그게 나랑 오래오래 밥이나 같이 묵어주지. 몰라 그리 갑소. 난중에 설거지 기계 나오면 지일로 뭐냐 사줌새 해놓고는 저 세상으로 감서. 그런 약속도 다 잊어버렸제랑. 무정은 영감은 나를 두고 가버렸지만은 나는 당신 손때 묻은 재봉틀가장 시방도 곁에 두고 쓰요. 군대 가서도 재봉부로 떨어졌다 합디다. 그래가지고 군대 가서도 그 바느질을 했대요. 군인들 옷 큰 놈 절해주고 장교 오기 전에 배웠던 합디다. 나보다 더 잘했어요. 재봉틀을. 그래갖고 당신이 아그들 옷이랑 해입히고 그랬소. 오메, 근데 인자 나는 바늘 끼도 독백이 아니면 못 낀단께라. 나도 늙고 재봉틀도 늙고 요시상도 다 되어가는 갑소. 이 자도 우리 봐서 산 제가 10년이 아니냐, 70년, 60년, 70, 80년, 60년도 넘었어, 이 자가. 이 자가, 우리 영감님이 만지고 쓴 제가 60년도 넘었네, 지금. 이제 강주도 이제 학원에 다녀갖고, 거기서 양육병원 차려갖고, 조금 했거든요. 그때 광주서 계속 양복 좀 했으면 좋았을 거인데, 갑자기 손 털고 내려와 본 게,
내 속으로는 겁나게 서운합니다. 말도 없이. 나 그때 어디 갔다 오니까 딱 알 수 있어요. 뭐 참 얼추 없어서. 그래 그쪽에서 남편이 와서 있어보니 원래 보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어디 얄미운 우리 영감. 오랜만에 얼굴 한번 봅시다. 영감 본 것 같아요. 언제 맞췄네. 그때 넣어놓고 이제 봤더니 진짜 사람 본 것 같네. 꼭 이렇게 생겼어. 얄미운 사람. 얄미운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내가 만약 간다 했거든. 그럼 당신이 따로라 했거든. 응. 그랬어. 그래서 딱 혼자 가버렸더니 안 믿겠어. 한 7년을 그리움만 갖고 살았는데 하다 내 마음이 힘들어서 차라리 미워하려고 사진도 저거다 이어놔버렸어. 그래도 넌 비가 오면 마음 이상하고 배시 땅땅 나오면 마음 이상하고 누가 그렇게 아픈 소리 안 하지만 조금이라도 약한 소리를 하면은 이 사람이 원망스러워. 나를 바보 만들었다. 자네 어찌 살고 있는가? 말 한 자리 해줘보시오. 날 따수하지만 제비는 다시 와서 저러고 제재제재헌디. 사람은 한번 떠난 게 여영 그만입디다. 더워지기 전에 풀잠 멜랑. 아그들이 하다 성화를 해서 인자 논밭은 다 내놔 불고 텃밭 연원만 벌고 있어. 그 큰데기서 살 때는 모심 됐고 일하니까 밭도 많아고 논도 많아고 왔다 그런 놈 아니라고 힘들었어요. 밭도 없는데도 커갖고 어떻게 밭이 많은가. 더위에 반면이라고 힘들고 속을지도 몰라갖고 여기 와서 다 배웠어. 시어른들이 좋으셨어도 시집살이가 오직 애롭소. 근데 첫애기 임신은 새각시 놔두고 영감은 그때도 군인에 가버렸소. 그래갖고 애기 난데도 못 보고 애기가 그때는 군대 가서 휴가도 1년 만에 근데 1년 만에 오대요. 그래갖고 애기가 나와서 그냥 뽀뽀 기어다니니까 휘가 왔어요. 이거로 와서 전이 애기 젖을 못 줘서 울어도 지금 같으면 그는 만지면서 귀엽다 어쩌다 하고 지금 사람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는 아이고 부끄럽던가. 그랬는데 한 40년 삼서 아래 새록새록 정이 들었제람. 그러고 쌓인 정이라 더 안 잊히는 값어람.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착실하기는 착실 과장이었죠. 그러니까 대체 걱정은 근심 없이 살았죠. 대체 술 담배 안 피면 평생 그 마음이 띠다야. 평생 그 마음이요. 착한 마음이 평생 가. 생각해보면 영감은 요런 곳간으로 치면 겁나게 품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랑도 많이 베풀었고. 할아버지가 하시면 감을 따갖고요. 그렇게 깨끗하니 이쁘게 다 저 박스를 이쁘게 자라대요. 나는 그런데 이쁘게 못해요. 백화점 물건만으로 그렇게 저 깨끗하니 해갖고 잘 이쁘게 담아서 붙여요.
그게 영감 지겠을 때는 나는 요런 거 손댈 일이 없었는데 인자 당신만은 못 오지만은 내간에는 아그들한테 헌다고 하고 있어. 영감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인지 아세요? 세상에서 내 것은 자석밖에 없다네. 자석은 날마다 봐도 네가 안 난다고 했는데 그래도 딸둘 아들둘 이렇게 키워서 딱 여워주고 가서 나만 대체 좋은 일 보여. 자기는 저 세상에도 본가 모르고 씨 알고 있겠죠. 내가 무화과나무를 쪄버렸더니 딸 꿈에 아빠가 너가 엄마는 무화과나무를 많이 비워버렸어요 그러더라고. 나보고 엄마 아빠가 무화과나무 비워버렸다는데 엄마 그래서 예, 다 비워버렸어요. 그냥 많이 비워버렸어. 높아서 못 담고 새가 따먹길래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길래 아 딸집도 단인가 비어요? 우리 영감이 저 아버지가 가끔 나 보러 우리 집에도 댕겨가지라옹. 그래서 뭔가 어쩔 때는 꼭 저 문으로 오신 것 같애라옹. 영감 텔레비서 저러고 노려는 사람들은 떨리도 않은 값이라잉. 나는 누가 노래하라고 하면 죽겠던디. 노래를 몇몇 날 이장이 하라고 그래도 하도 못해도 노래를 하라고 하면 정심도 안 마시대요. 어찌 그냥 속이 벙벙해갖고. 미안면 몇몇 날 가서 무대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요. 지금 살았다 하면 꽃다발 데리고 올 것이요. 우리 영감님은 이미자 노래 해당아 피고지고 그놈 잘하던만은 저승에서 한가 모르겠어. 내가 한글학교 댕김서 시써갖고 상이랑 받았는데 그런 중은 아이오 오자요. 한번 읽어봐 줄게라잉. 연필 끝에서 피어나는 꽃 난구에 핀 꽃마 꽃이라요. 연필만 대면 끝에서 꽃이 술술술 피어나구만. 영감 이름꽃 김영감 손지 이름꽃 김강지 이쁜이 며느리 사이 이름꽃 백년 손님이라고 멋들어지게 빵긋빵긋 피어구요. 수리수리 마수리 연필꽃에서 또 피어낸 꽃. 요놈 상 받을 때도 오졌지만은 늙은 동무들하고 공부하면 또 얼마나 재미진지 영감 있으면 막 자랑하고 싶습디다. 이런 노인들이 칠판 앞에 가서 글씨도 썼단 말이오. 그럼 뒷모습이 나는 보기에 더 이쁘대요. 남을 볼 때. 싱글싱글 생글생글 이라고 내가 공부하고 있으면 영감 눈에도 이쁘게 뵐 것 같아요. 웃다 우리 할멈 장어다 그러고 아빠도 싱글싱글 우리 모두 싱글벙글. 이 시절이 좋을 때요. 제일 좋을 때. 그런데 그 좋은 때를 좋은지 모르고 보내본 거에 아쉽소. 영감이랑 장난도 쳐보고 조금 더 재미나게 살아볼 것을. 잘 가면 돈이 있는지 알면서도 돈 얼마나 줄까? 그러면 나 필요한 것만 주라겠는데 지금 생각하면 농담 삼아서 100만 원이나 줄라?
그러면 깜짝 놀랬을란가. 저 장난 삼아서 한다 그랬을란가. 그런 소리도 못 해보고 그저 어째 평범하니 산 것 같아요. 사람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영감 가시고는 대문도 잠그고 살았어. 어디서 뽀시락 소리만 나도 무섭게. 몇 년간은 세상에 그렇게 무섭고 힘없을랍디까. 남자심이 대단한가 비어요. 그런 세월을 넘고 넘고 오늘날이 있었네요. 그 넘어서 오늘날을 올 때 마음 아팠어. 마음 아파. 진짜 마음 아프고 힘없고. 내 마음 저냥만 몰라. 내 마음 네가 알고 네 마음 내가 안다. 울지 마라 투기연세야. 그런다더니 저 세상에서 잘했으시오. 오늘 당신 이야기 퍼가고 당신 그리움 되풀이했소. 어째 개가 짖었었노. 아닌 중 암서도 그리운 마음에 혹시 내님인가 그래지요. 어따가 꿈에 베이던 그 이제는 못 가요. 이제는 못 가요. 바짓가랑이를 자꾸 나대도 가불고 깨갖고 보면 꿈이고. 너무너무 허무한 세상에. 이제 80 넘어갖고 인정만 이제 가서나 만나야 쓰겄어. 갈매기야 내 갈매기야 내님은 언제 오겠니. 사랑하는 그대에게 관산양반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지만 견뎌내고 살아도 자꾸자꾸 오는 것만 같소. 바람소리도 나를 속이고 비오는 소리도 나를 속였소. 밤낮으로 기다리는 내 마음 당신을 언제나 만날까요. 못다 한 말 만나서 해야지요. 사랑합니다.